자, 수능 대학생 학과 17번, 화학 17번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를 더잘 봐야 되는데, A의 부피가 동일하고 거기 대해서 B부터 달리 했을 때 중요한 거는 C의 몰수분의 전체 유지 몰수가 똑같이 4로 동일하더라 라는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제 B분의 X는 얼마냐라는 건데, 이런 게 접근할 때는 제일 먼저 화학 반식을 같이 확인을 해줘야죠. 자, 화학 반식 보면은 일단 우리가 포인트로 체크를 하나 할수 있는 게, 자, 봅시다. EA. 그러니까 A가 2몰이 반응을 할때 C는 1몰이 생성되고 B는 2몰이 생성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자, 기체의 몰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C의 몰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생각해봐요. 만약에 A가 전부 다 반응을 안 하고 B가 전부 다 반응 상태에서 A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A가 남게 되면 여기 이제 소모된 A만큼 뭐가 발생을 하고 이게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뭐 X몰이 한번 소모됐다 합시다. 어차피 B는 다 사라질 거니까 없어지는 거고, A는 X가 소모가 될 때, X가 소모가 되면, 자, X가 반응을 하게 되면, A가 반응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생겨요? 자, C 얼마 생성됩니까? 2분의 X 생성될 거고, 그 다음 D는 얼마? 자, X만큼 또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A는 X에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반응을 했는데, 자, 전체가 얼마야? 전체 small x 있었잖아요. 그럼 남는 A는 얼마야? 마이너스 X에서 나를 빼주는 거지. 그리고 C에서 이만큼 생성이 되고, D에서 이만큼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자, 그러면 다 더해보면, 이거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기체 몰수는 얼마다? 전체 몰수는? 자, 여기서 이만큼 반응했으니까. 남아있는 X에 뭘 더해주고, 자, 2분의 X를 더해주고, 더해주고, 2분의 X만큼이 생성이 돼서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 이게 4잖아요? 4니까 2X가 되고, 그러니까 스몰 X라고 하는 게 얼만큼 있다. 자, 1.5X만큼 있더라라는 이런 포인트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냐면, 지금 B는 전혀 지금 관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A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똑같다라는 건뭐한 군데는 A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 군데는 어떻게 되더라? B는 B가 남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둘다 B가 남을 경우에요. 둘다 B가 남게 된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A가 전부 다 반응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B의 양도 중요한 키워드, 키가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4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도 전부 다 남지 않았고 B도 전부 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1에서는 B 양이 적죠. 여기는 뭐다? A가 남았다. 그리고 2에서는 뭐가? B가 남았다.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A가 남았고 B가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반응식을 한번 써보자면, 자, EA 보내고 나에게 small b 대, 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자, A는 처음에 X만큼 있었고, B는 4만큼 있었더라. 그럼 여기서 누가 남아? A가 남겠죠. A가 남는 게 전부 다 B는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A는 얼마? 자, 2대 B는 네모 대 4니까. 2대 B는 네모 대 4니까 네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B분의 얼마가 되죠? 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B분의 8이 되는 거고. 그럼 C는 얼마 생성돼요? 2대 1이니까 B분의 4만큼, 여기는 B분의 8만큼 생성이 되더라라고 할 때, 여기는 0 되니까 X 마이너스 B분의 8인 거고, 여기는 B분의 4
비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C분의 C분의 얼마예요? 비분의 4죠. 비분의 4, 그 다음에 X 플러스 비분의 얼마가 됩니까? 4는 이게 얼마죠? 4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자, X 플러스 비분의 4는 얼마가 되니까? 비분의 16이 되니까 비분의 16이 되니까 뭐 X는 어떻게 놓을 수 있다? 뭐 비분의 12 정도로 놓을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혹은 이제 BX는 뭐 12 이렇게 이제 봐줘도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자, 예. 역시나 이거 BP. C 플러스 2D가 됨으로 여기는 이제 얼마? 여기는 좀 한번 반응을 시켜주면 여기는 X 리터 있었고 여기는 9 리터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더 반응해요? A가 좀 더 반응을 하겠지.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러면 2고 2 대 B니까 2 대 B는 X 대 네모가 됨으로 네모는 얼마예요? BX 2분의 BX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아 2분의 BX가 되고 여기는 얼마? 2분의 X 여기는 X 여기 똥똥은 사라지니까 9-2분의 BX 여기는 2분의 X 여기는 X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면 이게 자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되느냐 자 2분의 X분의 여기서 한번 해줘야겠죠. 9 마이너스 2분의 B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X가 얼마다? 이게 4더라. 정리를 해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니까 2분의 X죠. 그러면 2X가 되더라라는 거지. 2X가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이거 사라지고 찍찍하면 여기가 얼마 돼요? 여기가 2분의 x가 됩니다. 2분의 x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x고, 여기 9-2분의 bx인데, 근데 아까 이제 중요한 건 x는 b분의 1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bx는 12 꼴로도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가 되겠죠? 이게 이제 12가 되면은, 여기는 얼마? 6이야, 6. 6 되는 거예요. 6대니까 9-6은 얼마예요? 3은 2분의 X니까 X는 얼마다? X는 6이 되더라 라는 거고 X가 6이 되므로 6 넣으면 B는 얼마다? 2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돼 B분의 X는 2분의 6이 되므로 답은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자면은 일단 찾아야 될 건 뭐가 이제 남느냐 뭐가 남느냐를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 힌트로 얘를 줬죠. 똑같은 반응에 똑같은 비율이 나왔고 A는 어차피 동일한 양을 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하나 할 수 있는 A가 정말 남지는 않겠고 뭔가 둘 중에 하나는 A가 안 남는 게 발생을 하겠구나. 그래서 B가 남는 게 하나 A가 남는 게 하나라면 B의 양이 적은 게 A가 남을 테고 B의 양이 많은 게 B가 남겠더라 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포인트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